전남 여수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생존 수영 교육을 유아까지 확대해 운영합니다. 유아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물놀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여수시는 청소년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중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교육을 해왔으며 올해 교육 대상을 전남 최초로 유아까지 확대했습니다. 생존 수영이란 물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구조될 때까지 최대한 오래 물에 자연스럽게 떠있는 방법입니다. 물에 대한 안전사고는 연령과 관계없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수시와 교육청 지원으로 초등학교는 수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유아들은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수영 강습을 받고 있을 뿐 생존 수영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에 생존 수영 교육 유아까지 확대 지원을 내걸고 아동이 비상시 자기 생명 보호 능력을 키우고 기초 체력을 향상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바라는 마음으로 전남 최초로 유아회까지 확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시는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등 관내 수영센터 세 곳과 업무 협약을 맺고 시비 100% 지원으로 지난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유아 생존 수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에서 앞으로 나아가서 유아 때부터 나아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전문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해양 전문 인력 양성을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아 생존 수영 교육은 강사대 아동 비율 최소화와 유아의 발달 수준, 흥미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동과 보호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재입니다.